중국 국무원 방역 메커니즘이 상시적 전수 유전자 증폭 검사를 사실상 폐지하고 코로나19 무증상이나 경증 감염자는 재택 치료를 허용하는 등의 10가지 방역 추가 최적화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또 한 아파트 단지 이상의 범위로 봉쇄 구역을 이미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5일 연속 신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고위험 지역은 적시에 봉쇄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3년간 지속된 고강도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상 위드 코로나로 접어드는 출구 전략 가동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